구약성경 스가랴 4장. 구약성경 13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에서 환상을 읽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약간 길지만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많은 환상과 또 이상, 또 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배경 없이는 또는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 없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또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들을 먼저 잘 아는 상태에서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우리가 스가랴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럼 어떤 시대였는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약 50년 뒤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BC 538년 정도 되는데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약 2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BC 538년에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시작한 것은 BC 536년경입니다. 이렇게 BC 53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쉽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소문이 들리자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시작하자마자 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6년 정도 중단이 되고 BC 520년 정도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아쉬워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잘 섬기고 믿어왔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학개 선지자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황폐할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의 이익들을 자신의 유익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황폐하였지만 자기 먹는 것, 자기 입는 것, 또 자기가 살 집에 빨랐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이 무너진 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강하게 그들의 잘못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수고하지만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환상과 이상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풍성함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환상과 이상들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총 14장 중에 또 앞부분에서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성한 유익들 그리고 교회의 바른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또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또 열심들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환상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총 4개 요번까지 5개의 환상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장에서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 또 넷불과 네 장인, 그리고 측량줄, 또 제사장 중에서 상징인 여호수아의 또 상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5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들을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가 계속 말했던 맞은 환상을 보여주었던 이상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환상을 또 보여주는 내용들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침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같더라.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좀 이게 생시인지 또 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 환상들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보였는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다. 순금 등잔대가 큰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그리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다.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는데 일곱 개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계속 신구약 성경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일곱 개의 등잔이다, 일곱 개의 촛대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많이 또 교훈 받았고 뜻하였는데 일곱 등잔, 일곱 촛대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오고요. 또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를 보고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일곱 교회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개의 교회. 세상에 비추는 풍성한 완전한 수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 그릇 위에 일곱 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 등잔에다가 기름에서 그 등잔까지 기름을 연결해 줄수 있는 관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다. 등잔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이 일곱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등잔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곱 개의 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두 곁에 양쪽, 왼쪽, 오른쪽에 무엇이 있었는가 했을 때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감람나무, 영어로 하면 올리브라고 할수 있죠. 올리브. 올리브유 또는 감람유. 그 등잔을 밝히게 하는 그런 나무가 그 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름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일기 교환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등잔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금 등잔대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나무는 무엇인가?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이 박윤선 주석에 의하면 교회의 참된 증인이다. 그 교회의 참된 증인 등을 통하여서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 기름을 공급받은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잘 감당해 줄수 있다. 그 등잔대가 그냥 꺼지는 거, 기름이 다 하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기름이 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스가랴 선지자의 꿈과 같은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석이나 또는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곱 등잔대 또는 일곱 촛대 교회인구나. 그리고 기름, 그리고 옆에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주는 것들이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들이다. 교회의 참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스가랴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는 내용들이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4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는 확실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그 천사에게 보인 천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들을 대신 전함으로 이 환상들이 무엇인지를 스가랴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도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러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많은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그만했던 것,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때가 아니니까 다른 것부터 더 신경 쓰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봉착하였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될 수 없다.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수르바벨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단순히 큰 산,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라기보다는 어려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방해하였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큰 산과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삼게 하실 때 그 높은 산, 큰 산, 어려움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탄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다 평지가 되고 또 머릿돌을 놓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은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작하였던 성전 재건이 이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수르바벨은 교훈 받았듯이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스라엘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총독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수르바벨이 죽기 전에 수르바벨이 기초를 놓은 것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성전 재건하는 일들이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지만 모르시는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성령님이다. 또 일곱 눈이라고 했을 때 우소부지한 성령을 비유한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준공이 완성될 것이고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또 멸시하였던 그런 사람들 입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또 기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그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2절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감람나무도 있고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기름을 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과 왕일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
그리고 왕은 누구인가?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학계 스가랴와 함께 약 5만여 명이 1차 포로에서 복귀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독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이 또 힘을 주어서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그 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둘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을 비추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많은 백성들은 힘을 얻고 또 기운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순금 등잔 때 환상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1차적인 1차 독자에 있어서는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은 똑같이 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신약교회도 완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역 앞에서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평지와 같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순금 등잔 때 등잔의 역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해될 것이고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곳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심들이 증거되고 또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된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때로 만나게 되는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참된 교회의 증인을 통해서 이 교회 불빛이 순금 등잔 때에 불빛이 꺼지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참된 은사들을 잘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이 각각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 은사들을 서로서로 공급해주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 교회의 유기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들로 이룰 수가 있고요. 교회 성전이 된 것처럼 서로 다른 모습들이 얽히고 설키고 서로 받치고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며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서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 인간적인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깨달은 자로서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찾고 그의 뜻에 맞게 행하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과 본문을 잘 깨달아 주님의 진리를 잘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또한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간다 선교대회와 선교지 탐방하시는 일들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로가 잘 풀리게 하시고 영육안에 더욱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보편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청빙되신 짐지훈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을 준비하는 입생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을 잘 분별하여 진로를 잘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병약자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내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